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의 원작 소설 중 하페페 신인편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해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우라가 데려온 한 마리의 곰. 아인지는 예상하지 못한 경치에 의문을 품으면서 우선 완전 불가지아를 해제하여 아우라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아인지를 발견한 아우라는 반가운 마음에 앞으로 달려나갔고 아인지가 물어보기도 전에 안킬로 우루스스를 테이밍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인지의 입장에서는 안킬로 우루스스가 어느 정도로 강한 마수인지 감이 오지 않았고 이에 아우라는 이 곰탱이 덕분에 주변 일대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보고하여 침입자를 막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아우라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아인지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마술을 사역하는 능력치의 한계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아우라가 평소 사역하고 있는 마술들은 총 100마리가 넘는 대군단이었으며 최고 80레벨의 마술을 기준으로 그녀의 백업을 받으면 90레벨급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이 세계 기준으로 제한급의 존재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우라가 한계치를 초과하여 마술을 사역하는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마술부터 차례대로 사역이 풀리게 된다고 하며 만일 사역이 해제되었을 경우 나자렉에서 난동을 부리진 않을까 아인즈가 걱정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아우라는 안킬로 우루스스를 가리키며 이 아이의 경우 테이밍 스킬로 지배한 것이 아닌 단순히 힘의 차이를 가르쳐준 것에 불과하므로 사역 숫자에 카운팅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다시 말해 아우라의 백업도 받을 수 없고 순전히 야생의 본능에 위계질서를 주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련의 형태는 아무래도 불안의 요소가 남아있는 만큼 아인즈는 아우라에게 햄스케와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더 강한지를 물었습니다. 아우라는 처음에 송구스러운 반응을 보이더니 이내 솔직한 감상을 말해보기로 하였는데 안킬로 우루스스의 경우 육체 능력만 본다면 옛날의 햄스케보다는 강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햄스케는 마법이나 무투기를 배웠으므로 완전 무장 상태의 햄스케라면 이길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인즈는 평소 햄스케의 행실을 떠올리면서 상관인 아인즈의 기분을 고려하여 대답을 내놓은 아우라의 천하술에 감동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애초에 햄스케의 역할은 모험자 무문의 활약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평소처럼 빈둥거려도 딱히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햄스케에 대한 아우라의 고평가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인즈였습니다. 반면 아우라는 안킬로 우루스스를 가리키며 해당 마술을 나자릭에 데려갈 것에 대한 허가를 구했는데요. 나자릭의 NPC들 중에서는 일반 메이드들처럼 안킬로 우루스스조차 위협이 될 존재들이 있어 아인즈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비스트 테이머의 특수 능력 이외의 방법으로 마술을 지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아우라가 진행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되도록 협조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우라의 시각에서 안킬로 우루스스는 펜리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분발력이 있는 마술이었으므로 펜리르처럼 상위 마술을 이용해 위계질서를 가르친다면 다른 마술들을 보다 쉽게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아인즈는 아우라의 요청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조련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안킬로 우루스스를 가둔 채 키우는 방향으로 절충을 보았으며 아우라는 자신의 응석을 받아준 아인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 아우라를 바라보며 아인즈는 너희 NPC들은 아인즈 울코운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여 이번엔 아우라가 눈을 크게 뜨며 아인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순간 자신이 말실수를 한 것인가 걱정이 앞선 아인즈였지만 아우라에게서 아인즈의 말은 길드 아인즈 울코운이라는 자신의 창조자인 부글부글 차루전자님을 포함한 의미와 현재 자신들을 위해 남아주신 유일한 지구의 존재 아인즈 울코운이라는 의미에서도 단순한 칭찬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한 아인즈는 지금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마레와 함께 준비한 저녁 식사를 위해 아우라를 안냈는데요. 아우라의 표정은 특별히 큰 변화를 보이진 않았지만 미미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데 아인즈는 과거 터치미님이 말했던 감사하는 말로 전해야 하는 법이라는 얘기를 떠올리면서 앞으로는 NPC들을 더 많이 칭찬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린 시크릿 하우스로 돌아온 아우라는 세팅된 식탁을 보며 활짝 웃음을 지었고 아인즈는 그때서야 안심하며 요리장인 시오우츠도 기뻐할 것이라 말하면서 안킬로 우루스스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도 괜찮겠느냐 물었습니다. 이에 아우라는 위계질서를 배우기 전까지 밥을 안 주는 것도 하나의 조련이라 말하면서 반대로 펜리레에게는 고깃덩어리를 던져주었고 아인즈도 자신이 소환한 캐로베로스를 바라보며 마력으로 소환한 소환물이니 딱히 먹을 게 필요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캐로베로스들에게
한 차례의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인즈는 다크엘프들에 대한 한 가지 작전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작전의 명칭은 레드 오거 크라이드 미션으로, 이는 과거 나자릭의 동료들과 함께 했었던 조금 치사한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작전에는 한 마리의 몬스터가 필요했고, 다행히 이는 지성이 있어 보이는 안킬로 우르세스를 아우라가 준비해 주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몬스터는 소환수로 대체할 수도 있었지만, 아인즈의 경험에 따르면 소환수의 연기력은 개체마다 차이가 있어 분노의 마장의 경우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줬지만, CG의 말에 의하면 두관의 악마의 경우 끔찍할 정도의 발연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거기에 안킬로 우르수스의 경우 본래 서식지가 이 에이버셔 대살림이라는 자연스러운 맛이 있었으니 아인즈는 자신을 가지고 작전을 설명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 마레가 입을 열며 울어버린 빨간 오니를 언급하자 아인즈의 대사는 허공에 떠올라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인즈는 마레가 지레짐작했을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이후 마레가 안킬로 우르세스를 이용한다는 상세한 부분까지 파악하여 확인 사살을 시켜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울어버린 빨간 오니는 일본의 하마다 히로스케 작가의 실존하는 전래 동화 중 하나로, 마음 시착한 빨간 오니는 인간들과 친해지고 싶었지만 의심이 많은 인간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빨간 오니의 친구인 파란 오니가 악역을 자처하여 인간들을 위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빨간 오니가 인간들을 구해주는 한마디로 짜고 치는 판을 벌여 결국 빨간 오니는 인간들과 친해졌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파란 오니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친구의 곁을 떠나야만 했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빨간 오니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는 친구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화입니다. 한편 대살림에 살고 있는 다크엘프들은 평범한 엘프들과 거의 다를 것이 없는 생활 환경을 지니고 있었는데, 특별한 차이가 있다면 피부색이 다르다는 점과 천정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냄새를 피운다는 것 정도로, 이는 과거 숲의 주민들에게 배운 소중한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비에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위협은 존재했으니, 숲의 저편에서 짐승의 포효 소리가 울렸으며, 다크엘프의 말에서 신뢰받고 있는 남자 블루베리 에그니아는 이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집안인 블루베리 가문은 먼 과거 다크엘프들이 토브 대살림에 서식하고 있을 당시 자이톨 콰이의 재앙을 피해 대이동을 주도했던 시주의 13가문 중 하나였으며,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그의 잘생긴 인상과 높은 수준의 실력은 마을 주민들의 신임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에그니아는 마을의 병력을 즉시 소집했으며, 그들에게 있어 짐승의 포효란 에이버셔 대살림에서는 일상에 가까운 일이었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에그니아의 입에서 안킬로 우르세스의 포효라는 말이 나오자 대중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고조되었는데, 그만큼 다크엘프에게 있어 안킬로 우르세스란 대수에 의해 천적 중에서도 최상급에 속하는 마수였고, 다크엘프들은 에그니아의 착각이길 바랬지만 그 자리에 함께한 수렵장이 에그니아의 의견을 뒷받침해주면서 안킬로 우르세스의 존재가 사실상 확정되었는데요. 우르세스는 한번 영역을 결정하면 어지간해선 영역의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었으므로 무언가가 녀석의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다크엘프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킬로 우르세스의 영역은 다크엘프의 말과는 꽤 거리가 있었으므로 단순한 포효소리만으로는 큰 위협이 되지 않았는데, 이에 에그니아는 우르수스로부터 도망친 마수가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3교대로 밤을 새워 경계를 서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버로드의 15권 하페페 신인편 9탄을 찍먹해봤습니다. 해당 스토리는 오버로드의 15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드디어 다크엘프의 마을이 등장하여 아인즈들과 접촉을 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